황금말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지금 제주 대정 지역에서 마늘 밭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 대정 지역에서는 이렇게 밭농사가 많이 하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그 바람도 좀타 지역보다 세고 제주 같은 지역이라도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땅이 그 항토 찰흙이 돼서 마늘도 우리가 그 일반 6종 마늘 대만산 종조이나 제주 조생이나 이런 종을 하지 일반 스페인산을 하면 뿌리가 엉겨서 이 지역에서는 수확할 때 많이 그 흙이 안 털려서 애를 먹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대만산 남도 마늘 조생을 심어서 농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이 농가에서는 이래 마늘이 아래쪽에 물이 찬다. 이쪽엔 좀 골물이 차게 돼 있는 데는 이 마늘이 좀잘못 자라 있고 좀밭 위쪽으로는 좀잘 자라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 골물이 차버리면 이 희량도 물론 낮아지지만은 이게 가을에 적게 자라고 있다가 이제 4월달 이렇게 날이 풀리면 3, 4월에 풀리면 이게 많이 자라기 때문에 2차 성장이 많이 발생합니다. 육지부에서도 마늘을 심어서 고래 물이 많이 차고 낮은 지대에서 2차 성장이 많이 발생합니다. 머리 풀고 해치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게 고래 물이 차서 이쪽엔 아직 적게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희량을 수분을 온도를 보면 수분 38.2%에 이시가 0.25 온도 17도. 그럼 요 위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쪽에는 좀 높고 이게 떼궁도 잘 자라 있고 마늘이 잘 자라 있는 바람에 잎이 좀 많이 말라 있는 상태나 지금 여기는 위쪽에서는 일찍 수분 38% 36%에 이시가 1.49 나오고 온도 12도 조금 더 깊게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수분 40.4%에 이시 1.09, 온도 12도 정도 되는데, 여기는 저희 농법, 황금을 농법이 아니기 때문에 절간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디가 비에서 쭉 빠지고 있는 거죠. 마디가 좀 길어진다. 그리고 일반 재배 농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시량은 지금 현재 좀 있는 듯 하나, 생육이 잎이 일자로 되어 있지 하트를 형성하지 않는다. 잎이 이렇게 옆으로 뻗어 있고 아직까지 하트 형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봄에 추비를 한것 같으면 여기 잎이 꺾여 있는데 이런 부위라든지 보면 추비를 해서 비분이 들어가서 꺾여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라면 여기에 바람이 겨울 바람이 세서 잎이 끝이 많이 말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라면 이시가 한1.5 정도 이상 가면 훨 좋은데 깊이라든지 비료량을 더 높여서 제주 지역에도 완효성을 비료를 많이 써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현지에서 목적을 두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효성 코팅 비료는 100평당 다섯 개 이어도 장애가 없고 여섯 개 이어도 장애가 없습니다. 이렇게 쿨러를 돌려준다면 지상부에서 수분이 공급되면 표면 이시가 낮아지기 때문에 비료량이 더 많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주 지역이라도 100평당 완효성 비료를 100평당 다섯 개 이상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추비돼서, 그 마늘 재배에, 품질이 좋고 생산량이 늘어나도록.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주 지역에는 이래 마늘이 많이 자라서 잎사귀에 비료가 충분히 끼워질 수 있는 형태입니다. 마늘이 잎이 자라버리면 이 사이에 비료가 끼워져서 이 비료가 녹아서 몸속으로 배에 들어가면 그게 마늘이 안에 그 주화가 종이 안 올라오기도 하고
그 마늘이 몸통이 상하는 형태,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 제주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1월 달에는 이 마늘 몸통이 만져보면 아직까지는 단단하다는 겁니다. 이 몸통이 단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료는 많이 배이들지 않을 형태이나, 그렇더라도 잎이 그 많이 넓직하고 좋은 마늘이 지금 현재 많이 성장해 있는 체격이 덩치가 큰 마늘에서는 추비를 하면 비료를 많이 끊기기 때문에 비료가 마늘 몸 그 잎사귀에 끼어서 배에서 몸 안으로 안 들어가는 형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비가 그 충분히 오는 상태에서 비료를 뿌리거나 비료를 완전히 녹여서 쿨러를 돌려서 비료를 공급한다면 장애가 없을 것으로 또 판단되고, 농작업 방법에 따라서 마늘이 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작업에서는 유념에 좀 주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라면 비료가 작다고 지금 잔량 비료가 작다고 지금 현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라면 이 시가 좀 높아야 된다. 지금 잔량 이 시가 0.8이면 하엽이 마르고 쉐입도 올라오는데 1.3이 되면 하엽이 살이 찌면서 쉐입이 나와요. 그러면 더 큰 마늘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비료를 먹고 자라는 식물체, 이 식물 그 작물의 적정량 그 비료량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제주 대정 지역에 밭작물을 많이 한 대정 지역에 마늘 농가에서 현장 컨설팅을 하고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황금마늘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